그 위 아카데미만의 장점. 위 아카데미는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우리 위 아카데미 이제 그 여름 캠프 할 건데 그렇죠. 네. 그 여름 캠프에서는 우리 그 제일 하고 싶은 게 10학년으로 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 네. 아니면은 중학교 들어간 애들 7학년 네 7학년 그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뭘 공부할 건지 왜냐면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단계가 좀 엄청 크거든요. 그러니까 좀 준비 여름 방학 동안 좀 그렇죠. 준비하고 가는 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요. 예.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반을 만들었고요.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는 뭐 셰익스피어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예. 예. 또 어려운 영어도 있지만은 오래된 영어 옛날 고전이라고 그러죠. 고전. 예. 고전 영어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예. 그럼 여름 동안에 두 달 기지 스메스터가 한 달인가요? 제가 그 광고를 잘 못 봤었는데 그게 네, 우리 1차, 2차 있는데요. 2차. 네, 그 4주입니다. 4주. 예. 네. 그 동안에 책을 8권을 읽기려고. 8권이요? 네, 고전을. 네.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에 대해서. 중학교, 고등학교, 초등학교 다 할 겁니다. 그럼 한 스메스터에 8권이 목표다 이거죠? 네.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쓰고 읽고 토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. 다 있겠네요. 예. 우리 그 에세이 쓰는 방법이 라이팅 쓰는 방법이 물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에세이 쪽으로 쓸 거고요. 예. 항상 책하고 관련된 라이팅을 시키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시험 보면은 항상 라이팅하고 사진이나 거기서 나오는 리딩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질문을 물어보니까 예. 그걸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요. 지금 어떤 서머 프로그램이 이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. 예,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 왜 제너럴 한 거에 대해서는 제너럴 하는 거, 제너럴 하는 거는 네, 그 없습니다.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. 그 곧 그 잉글리시 30 가는 학생들, 12학년 졸업할 예. 학생들도 디플로마 시험 준비를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예. 입시 준비를 위한 예, 입시요. 예. 예. 예, 상당히 그 강도 높게 하면서.